안녕하세요. 이륜차 타는 난이다. 출발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첫 번째는 제가 바이크를 시작하면서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던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바이크를 타면서 차간주행입니다. 차간주행. 왜냐면 차 사이로 바이크가 지나가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해요. 예상을 못하고 예측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차간주행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가끔 차와 차 사이에 서행하거나 정차에 있다가 대문사고, 문을 여는 사고도 있고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로는 다니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고 때문에 그렇죠. 법규도 그렇고 그 정도 차 사이에 바이크가 다니지 못하죠. 두 번째는 야간주행입니다. 야간주행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 야간주행은 절대 하지 말자. 야간주행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 야간주행이 위험한 이유는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야간에 좀 위험하게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훨씬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간에는 신호를 안 지키는 분들도 많아져요. 낮에는 그러지 않다가 또 차가 없잖아요. 사거리에 교차로에 차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야간에는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야간에 운전하면 안 보이죠? 특히 바이크는 더 안 보입니다. 자동차는 지금 앞에 이제 택시 보면은 브레이크등 좌우로 그래서 이제 차폭이 나오고 차폭도 가늠할 수가 있고 넓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크는 등이 한 덩어리죠. 그래서 더 작게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야간에는 바이크가 눈에 띄지도 않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 신호 위반하는 사람, 음주 운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 웬만하면 야간에는 운전하지 않아야겠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차간주행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 다짐했던 거는 야간주행 그렇습니다. 아니 뭐 신호 지키고 이런 것들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아 오늘 까만 바지를 입고 왔는데 햇살이 어우. 아 오늘 바이크 타고 나온 이유는 제가 안경테를 하나 샀는데 거기 이제 알을 끼우기 위해서 명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동으로 원래 우리 동네에서 끼웠었는데 우리 사장님이 딴 데 개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명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동에 제 동생이 금은방 시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이랑 잘 알고 지내는 안경집 소개를 받아서 가려고 나왔습니다. 요즘 쇼츠의 가장 핫한 노래 중에 하나가 비 오는 풍경에 낭만이란 대를 타고 떠나갈 때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는 나이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 마을 아저씨 댁에.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이 고추 먹고 맴맴이 떠올라가지고 한번 노래를 해봤습니다. 제가 바이크 타면서 하지 말아야겠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죠. 차간주행, 야간주행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차간주행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할 것, 야간주행 사고 위험 때문에 그렇죠. 사고 위험 때문에 말할 거 많죠. 당연한 거지만 신호위반 하는 거, 앞길 운행하는 거,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게 저는 이제 야간 운행을 자제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제가 대풍 경험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대풍을 했냐, 대부분 저속이나 멈춰 있을 때예요. 한 번은 저속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헬멧을 만지작 거렸어요. 대풍 사유가 됩니다. 헬멧 만지작 거리는 거, 안경이 비틀어서 그거 만지다가 도망갔어요. 커브에서 저속으로 가다가 갑자기 멈추다가 대풍. 하여튼 저속에서 딴짓하다가 제풍을 많이 해요. 저속에서 딴짓하다가 제풍 상황은 대부분 저속이나 멈춰있을 때. 그러니까 신호대기에서 뭐 만지고 하려면 차라리 스탠드를 내리세요. 만질 거 있으면 만지고 그리고 다시 스탠드를 올리는 그 작업. 저속으로 커브길에서 가다가 브레이크 갑자기 밟아야 되는 상황, 이럴 때 무조건 제풍 주의해야 합니다. 핸들이 꺾여있으면 제풍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움직이지 않을 때 제풍이 나온다는 것. 오늘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바이크를 타면서 하지 말아야겠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차간주행,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될 것, 야간주행. 둘 다 안전상의 문제로 그렇죠. 차간주행은 말할 것도 없죠.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차와 차 사이에 바이크가 돌이라고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날 확률이 있죠. 야간주행은 선택의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바이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신호를 살짝살짝 안 지키는 사람들이 야간에 있습니다. 강청동 길이 국악보다 훨씬 커브가 세요. 거의 180도 이상 돌아가는 그런 길. 강청동 길은 바이크를 하지 말아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과속이죠, 과속. 지나친 속도는 흉기로 작용한다는 것.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속도 내에서 안전하게 즐길 것. 바이크 잘 탄다는 정의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다치지 않고 오래 타는 것, 이게 잘 타는 거다. 저 동의합니다. 오늘 명동에 가서 안경 R을 맞추고 하는 길입니다. 올리고로 명동에 다녀오는 길에 내가 바이크를 타면 어떤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 차간주행, 야간주행, 가급적이면 교통법규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오래 타자.